히히요물 조개와서 여기 불보고 엘리트 두 마리 잡으면 되겠다. 뭔 버그야? 갈고리가 더블 축성 요행 강타 물음표 2배 이벤트 JJ 응? 추월? 추월 없으면 힘들려나? 힘들까? 추월 추월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? 너무 빨리 나왔는데 어서오세요 히오 현실 개척 아니 이 아저씨가 그래도 격분 들고 왔네 격분 아닌가 제거나 할까 격분은 뭐 필드에서 먹으면 되지 않겠어? 아닌가? 딸기 천국의 계단 저거 집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갓카드 에덴 삽가능 충돌 강타 이거 카드 파밍 더 돼야 되는데 사색
박제 헌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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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해도 내 턴을 봐야 되는데. 결론 사색 개쩌는 콤보. 76댄 막은 개꿀. 76댐을 막는 유물이 있다? 광휘. 아까 헌신 넣고 여기 광휘 넣었으면 괜찮았겠다. 짭짤했을 듯. 승낙겁. 현돌. 이제 쉐 나온다. 끔찍. 블리트 한번 갈까? 조개 와서 극한의 이득 보고 있는 돌려차기. 제거할까? 웬만하면 강화가 좋긴 한데. 진짜 웬만하면 강화인데. 마음의 옷에 시간의 모래까지. 두 번째 봐요? 아니 근데 지금 껐다 켰다 하는 카드가 안 나오네. 마요가 두 장 넣어도 되는 카드긴 한데 일단 거르고 나중에 넣든가 하자. 선장의 탈륜, 정권 수양.
진짜 정권 수양 같은 든든한 공격 카드를 부적 강림하면 못 쓴다는 게 참. 하이 뭐 공격 카드가 다 좋으니까. 아이 목숨을 잃자. 저거는 그냥 나오냐 마냐 운빨이니까 뭐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. 급소학습 여류 마음에 없음. 아이고 이런. 33딜 막는 조개 와서 울화 사색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. 그러면은 파밍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. 육체 수양 당황스러운 째려보기. 째려보다가 아니 아이고 세상에 쓰레기 게임. 분개 넣을까? 취약 하나 있어야지. 취약 있고 없고 차이도 되게 큰 캐릭터라서. 헐. 넌 나의 것이다. 다음 턴에 잡을 듯. 청동 액체 현실 지배. 현실 지배는 도움 안 되고 지배 현실 떼고 주세요. 현실은 조금 그러니까. 마키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내가 덱 괜히 늘리면 드로우만 꼬이지 않을까? 판도라 성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판도라 먹는 게. 코스트 더 필요하진 않. 물론 더 있으면 좋은 게 코스트지. 성수 아, 갓갓김. 갓갓김 하나만 건졌어도 성공한 판도라다.
엘리트를 좀 갈까? 불 보고 강호 하나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불 하나, 불 둘, 상점. 아니면 물음표도 볼 것 같으면은 불 하나, 엘리트, 불 둘, 상점. 관절 부수기 안 넣어도 되겠지. 붕대 감기, 치약, 개몽, 탐손, 개몽. 개몽 왜 자꾸 나오냐. 돌려차기 1코스트 만들면 쩔긴 쩔겠다. 아니면 경각 1코스트 만들어도 대혼란 자살이고. 강화 휘갈김 강화는 별로 도움 안되겠지. 이거 집에 나오면은 집에 사색으로 어떻게 비벼볼 것 같은데. 탐수원 좋죠. 추월 강화된 걸로 주네. 집에 각인데 집에가 안 나오네. 부복보다는 저지 집어야겠지. 아니, 저지도 있네. 저지라도 집어야 되나? 카드 아직 몇 장 더 볼 수 있는데. 어서세요. 포션을 좀 찾아본다. 네, 아이고 세상에. 이거 끝나고 디펙터 클할 때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? 아이, 이거 가혹행위 아닙니까? 이게 그 사이버 괴롭힘 뭐 그런 거 아니야? 변호사 준비하십시오. 법적 공방 각이다 이거. 후원 감사합니다.
디펙트 추월 일단 넣자. 이 추월 가다가 저거 무에 이런거 먹으면 대충 되겠지. 갓박집 나온 것도 좋고. 네, 무에 진짜 필요하겠는데. 저지, 저지 넣어야겠지. 아까 강화 안 돼 있어서 걸렀는데, 강화 돼 있으면은. 아, 이거 없으면 힘들다. 없어. 저거보다 차라리 손절이 좀 더 깔끔하게 짜지긴 할 텐데. 없는 카드 찾아봤자 뭐. 쟤는 급소로 잡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겠는데. 격분 손절이 베스트였는데 안 나왔어. 손절이 안 나왔어. 순무, 저놈의 현실 집에는 왜? 와, 이거 향로 각인가? 향로야 아니면 구상이야. 심장 잡을 때 구상이 도움이 되긴 할 텐데. 추월 드루가도 많아가지고. 얼굴이 중요한 거면 역시 제거를 뭘 하지? 시간의 모래? 시간의 모래는 결국에 보스전 할 때 도움될 급소가 달팽이나 이런 애들은 몸풀기 포션으로 뚝딱 정리될 것 같고. 울화 사색이 개꿀콤보긴 하다 진짜. 아요까지 들어가면은 밥 한 그릇 뚝딱이지.
여기 사색만 있으면 진짜 끝나는 건데. 아니, 집에. 맹공. 뭐 안 맞을 필요는 없지. 덱이 그렇게 완벽한 덱도 아니고. 도누데카 딜 센 거 봐. 딜 센 도누데카보다 방어력 높은 왓츠. 서순. 카카. 열받는 달팽이는 아니네 그래도. 달팽이가 더 상대하기 쉬웠겠지. 아이고, 저거 안 썼네. 저게 안 나왔다. 아무튼 저거.
아이고 이런. 헷갈렸어. 맞았네. 흠이 86 분개 시간의 모래 돌려차기. 돌려차기 강호가 제일 낫겠지. 시간의 모래가 유구르니까 시간의 모래가 나은가? 마음의 옷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고. 이러면은 모르겠다. 깰 수 있을지 모르겠다. 방어도 드럽게 높네. 아, 네. 아이, 버퍼. 버퍼 맨날 1대만 막어, 씨. 뭐야? 왜 안 죽어? 어서오세요. 아, 넣을 거 없지. 그냥 가면 되지. 내면의 평화 필요한가? 아, 내면의 평화 필요하겠다. 지금 사색밖에 없어서. 해봤네. 아, 됐어. 버퍼 꺼져. 와, 씨. 이거는 좀. 에바 참치네. 아니, 추월 하나만 나오면 얼굴 해가지고 덱 다 털 수 있는데. 체력으로 그냥 쳐맞으면 버틸 수 있나? 순무도 있는데 어떻게 한다? 아니, 왜 마음의 옷에 저거 못 막냐? 내가 그린 일 똑바로 안 하냐?
아, 울화를 못 썼네. 100딜쯤이야. 이번 턴에 200딜, 다음 턴에 200딜 넘으면 되겠다. 이론상 완벽하다. 이론상 이긴 게임이다. 딜이 모자란다. 됐다, 안 모자란다. 울화 서색 쓰고 다음 턴에 포션 빨고 초팸 하면은 심장 허접쇠 허접 쇠 허접 쇠 허접쇠. 내가 이긴 왓처. 근데 이거 조개화석이 진짜 하드캐리였다. 가끔 힐링할 때는 왓처가 재밌구만.